말씀해 주시면 사실 됩니다. 아, 제가 말씀, 아, 선생님 말씀. 네네. 아, 무슨. 어, 너무, 너무 솔직해, 너. 이게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 조직면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가면 이게 깨끗하거든요. 항상 이제 골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가도록 너무 협조해놨다고 아니 아니 그게 방향이 아, 방향이 이렇게 네, 돌이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이제 깨끗하면 아, 네. 항상 네. 골면의 수직으로 되도록 조금 버클 쪽으로 해보자 버클 쪽으로 조금 아니 잠시만요 자 아, 네. 또 버클 네. 그냥, 요렇게. 설명을 해주실게요. 설마 방식이도 다르니까. 자, 이제 저기 하겠습니다. 여기 만져가지고, 이쪽은 이제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하셔가지고, 자, 잡고, 아, 이렇게요. 아, 이렇게 많이 하고. 8번 보이면 8번 그냥 이쪽에 버클 쪽으로 해가지고, 수직으로 꾹 해서 이제 이렇게 쭉 하면 됩니다. 이렇게 쭉 하고. 난 고기 살짝 왼쪽으로 하고 이제 7번 쪽으로 해서 이제 쭉 가죠. 그리고 이제 7번 이제 근심 이제 버클 딱 여기까지 이 정도 뭐 근심 이제 매주 팔 파필라는 안 하고 이 정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정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자 선생님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게요. 제가 볼게요.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턱을 쭉 가슴 쪽으로 당기시고. 오케이. 가슴 쪽으로 당기시고, 턱을 해도 있구나. 이제 절견 했는데, 플랜 열 때, 이제 어디서부터 하냐면, 이런데, 파필라 이런데, 이제, 케라틴을 이제, 각하치우 쪽에서 이렇게 따면은, 훨씬 괜찮거든요. 각하치우에 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벽에 넣은 데로 오면 여기를 딱 찍어요. 찍은 다음에 이걸 이제 골막을 확실하게 젖힙니다. 젖히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골막이 다 됐고 확인 현장이 좀 바꿔가지고. 네, 마시지 왜? 어제 술 마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클립을 당긴다 생각 말고 우리가 이제 그 사이너스 할 때도 슈나이더 멤브레인 올릴 때도 고리에 딱 걷고 고를 이제 걸른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됩니다. 고를 걸른다는 느낌으로 클랩을 제끼로 하지 말고 고를 이제 걸른다는 느낌으로 고를 긁어주면 돼요. 고를 긁어주고 요런데 이제 안 된 데는 다시 한번 이렇게 따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풀 시크릿으로 확 열렸죠. 턱 당겨주시고 항상 턱을 그니까 턱을 다 당겨주셔야 됩니다. 턱 당겨주고 어차피 이제 여기 뭐 사이트 콘투어는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쪽으로 그 코로나 섹션을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 이거 지금. 라이트, 라이트 괜찮으세요? 네. 이제 리테이션 할 때도 이제 조직을 제낀다 생각 말고 그냥 떠다가 우리가 이제 스케이트 탈 때 멈췄을 때 이제 스케이트 날을 이제 어리면 찍듯이 찍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 이제 당기는 것도 세게 당기면 조직이 외상 있고 부으니까 그냥 떠다 딱 찍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이제 요렇게 연속 없도록 최대한 턱 당기시고 항상 한 대 턱을 당기다가 항상 턱을 주니까 하고 이제 요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코팅했으니까 쪼개겠습니다. 딱 쪼개나요. 딱 쪼개납니다. 딱 쪼개났죠. 이제 분리됐습니다. 분리되고 여기에서 이제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보통 이제 걸려요. 걸리면 여기도 뭐 힘을 줘도 되고 힘을 줘도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보면 고개 살짝 왼쪽 벌려볼게요. 여기 찍어봅시다. 옆에서 옆에서 여기 보면은 아무리 따더라도 여기 언더컷이 남쪽 뒤쪽에 하이톱 콘투어에 그러면 그 이제 김영상 원장 하신 것처럼 여기를 위에를 티색을 하면 됩니다. 위에를 나눠서 보컬 인걸로 두 분으로 나눠가지고 돌려서 빼겠습니다. 그럼 밑에 걸렸을 때는 아 이렇게 설정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TSX 젠더를 이제 나눠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링거 쪽도 뭐 이쪽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은, 조커를 옆에 두고. 이리게이션 좀 할게요. 소금물이에요. 자, 컵 당기시고 가슴 쪽으로. 오케이. 이제 뭐 코로나 쪽은 이제 다 보이니까 하고 이제 여기 코로나 쪽에 쓰레기 있습니다. 쓰레기는 뭐 들고 주면 됩니다. 그 펄크럼이 안 나와서 이쪽에 좀 펄크럼 만들어있습니다. 펄크럼 치아 쪽으로 좀 바짝 붙여서 하면 돼요. 그럼 치아 3분의 2, 골면 3분의 1 정도 확대하면 됩니다. 그 파노라마 상에서도 디지털 루프가 근심으로 살짝 휘어졌는데 걸려서 안 나오네요. 턱 당기시고, 이렇게. 루프가 이게 되어 있고, 디지털 루프가 이제 근심으로 휘어졌기 때문에 루프를 나눴습니다. 루프 나눠가지고, 근심, 원심 루프를 따로 빼내려고 루프를 잘랐습니다.
네, 근심 누트 먼저 뺐습니다. 근심 누트 하고. 왜냐면 디지털 루트가 근심으로 해줬기 때문에 뒤쪽에서 이렇게 해야 이제 근심 커브웨이트를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앞만 해도 커브웨이트 반대 방향이 되면 안 되고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커브웨이트를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소금물입니다. 뭐 특별히 긁을 필요는 없고요. 셀라인을 하고. 다 당겨보시고 밑에 다 당겼어요. 아, 왜 그렇지? 모아서 보여드리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더 있는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싸고 빠르게 되면 되는데 누구라 됐거든요. 어디 가는 게 편리지 않습니다. 자, 고도 한쪽으로 돌려봅시다.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돌려봅시다. 왼쪽으로 빼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안 살짝 다물어보세요. 다물어보시면. 여기 7번이랑 8번 사이에 펄크럼이 존재하거든요. 존재하니까, 이제, 여기는 뭐 엘리베이터로 해서 이제 치음만 조금 이제 방해해주고. 엑셀 한 번만 해보려고. 네. 8번입니다. 보시면은 자 옆에서 찍어볼까요? 네, 7번, 8번 사이에 야 이거는 뭐 그 단순 맞춤 근데 보다도 단순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페르스 엘리베이터로 치어는 절개했으니까 단순 매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 매복이에요. 절개했기 때문에 단순 매복이고 보시면은 자 안으로 보시면 요렇게 이제 7번이랑 8번 사이에 이렇게 펄크럼이 있습니다. 펄크럼이 있으면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페르스틸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뭐 힐은 엑슬이나 아니면 레버로 해서 해도 됩니다. 대신에 입을 다물게 하고 자 여기 일단 넣었죠. 펄크럼 넣었습니다. 넣고 한자 입은 다물고 아 살짝 와해보시고 아 해보시고 7번 위에다 교환면 쪽에다가 손가락 얹었습니다. 얹고 이렇게 해서 힐은 엑슬을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아, 보시면. 아무리 뭐 7번 같은 경우에 루트가 이렇게 휘어져 있더라도 워낙 고래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그냥 나옵니다. 아, 보시고.